빅사이즈 여섯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프로고요. 함께 해주실 분은요, 한국인사이트연구소의 김덕진 부소장입니다. 전민기 팀장입니다. 전민기 팀장입니다. 네. 오늘은 뭔가 얻어가는 것보단 조금 더 재미에 치중이 돼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오늘 뭘 분석하시죠? 오늘 당신을 분석합니다. 네. 왜 이렇게 좋아해요? 아, 오늘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오늘 다른 때보다 제가 오늘 좀 텐션이 올라간 게, 오늘은 제가 좀 댓글을 보니까 예전에 그런 게 있었어요. 와, 우리가 분석은 하는데 맨날 노트북만 보고 있고 도대체 뭘 분석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이 소셜 분석이 돌아가는지를 좀 보여드릴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좀 재밌는 걸로 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 3프로 TV 그리고 3프로의 이 세 명의 프로와 관련돼서 분석을 했는데, 뭐 다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이 3프로 TV가 경제 프로그램의 레퍼런스가 됐다. 아, 이런 정도로 좀 먼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 그러세요? 아, 정말 그렇습니다. 굉장히 올랐어요. 네. 아, 네. 이따가도 좀 보여드릴 거지만 제가 놀란 게, 네. 3프로 TV 내용을 정리해서 포스팅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자기 블로그 같은데. 네. 근데 이게 어디서 많이 나오는 현상이냐면, 지금도 비슷한데, 우리 이제 그 손에 잡히는 경제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 프로님도 나오시지만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전통적으로 취준생들이 어떤 내용들을 정리해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경제 공부를 하는 블로그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런데 비슷하게 이번에 3프로TV 한 최근 1년 분석을 했더니 3프로TV에서 나오는 재미있는 내용이나 의미 있는 내용, 투자 관련된 내용들을 블로그에다가 정리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아, 그래요? 심지어 저희 이 빅사이즈도, 네. 한두 분이 정리를 해주셨어요. 아, 그래요? 근데 제가 너무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말한 것보다 정리를 더 잘했어. 부소장님의 또 쓸데없는 얘기 다 걷어내고, 아, 핵심만 걷어내고 내용만 쏙, 네, 그냥 넣은 거예요. 네. 네. 자, 그럼 분석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네. 네. 일단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3프로 TV와 관련된 분석부터 할 건데요. 소셜 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어떤 분석의 프로세스로 돌아가는지도 같이 보시면 좀 재미있을, 네, 네. 것 같아요. 이른바 이제 소셜 분석, 소셜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모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데이터를 일반인들이 모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를 모아서 솔루션으로 제공해주는 회사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RSN이라고 하는 회사에 좀 도움을 받아서, 네. 루시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 분석을 진행을 할 거예요. 이 툴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게, 제가 특정 키워드를 입력하면 그 키워드가 입력되어 있는 거의 국내의 거의 대부분의 모든 데이터들을 다 긁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키워드를 넣었을 때 뭐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로 분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3프로라고 하는 걸 세팅을 한 거를 다시, 네. 한번 세팅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여러 가지 키워드를 해봤는데 3프로라고 이제 분석을 하니까, 네. 3프로 TV잖아요. 그래서 3프로 TV도 있지만 3프로만 넣어도 좀 잘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3프로를 넣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떤 채널을 고를 건지를 고르는 거예요. 그럼 여기 블로그, 커뮤니티, 카페, 트위터, 뉴스, 뭐 Q&A, 이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네이버 질문 뭐 이런 것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유튜브, 정부, 기업 단체 등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국내 대부분의 소스들이 다 수집이 되죠. 다 해요. 네, 요거 일단 다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좀 아셔야 될 건, 유튜브는 댓글은 포함은 되는 건 아니고요. 유튜브의 제목이 포함이 되고, 아.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 정책 때문에 개인의 글은 안 되고 페이지. 오픈되어 있는 글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수집 가능한 대부분의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상당히 쉬워요. 그냥 저장 누르고 분석을 돌립니다. 그럼 얘가 이제 돌아가죠. 네, 그럼 이렇게 이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지금 기본적으로 최근 1년을 세팅을 해놨어요. 2019년 네. 7월부터 최근 1년인데요. 네. 자, 보시면 일단 전체 언급량이 8,400건, 그리고 긍정이 74%, 네. 부정이 요정 됩니다. 네. 그럼 언론, 개인버즈, 언론이라고 하는 건 뉴스에 나오는 거고요. 개인버즈는 개인이 넣은 건데, 언급량을 보시면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쭉쭉쭉 최근에 많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트렌드 분석이라는 걸 통해서 제가 보면 위클리로 한번 볼게요. 아, 여기 보이시죠? 이 언급량이 올라가는 게 마치 최근에 이 구독자분들은 느끼셨겠지만 구독자가 올라가는 거랑 좀 비슷한 패턴으로 올라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네, 언급량이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급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구독자 한 10만까지 가는데, 네.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10만에서 50만까지가 불과 한 3, 4, 5, 6월 요 정도 한 몇 달 사이에 급상승을 했거든요. 네. 거의 이 언급량
급상승한 시기랑 비슷하죠? 아주 유치한. 네, 그렇습니다. 보시면 3월, 4월, 5월, 6월에 특히 정점 찍고 7월은 아직 시간이 덜 돼서인데요. 그래서 이제 주차별로 보면 네, 보시는 것처럼 이건 아직 그 최근 주니까 빼고 네. 여기까지 보면 계속적으로 언급량이 특히나 이제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3%에 대한 관심이 최근에 좀 높다라고도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 이슈라는 게 좀 재밌어요. 이 관련 이슈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유튜브 같은 경우 유튜브 조회수를 통해서 많이 본 걸 알잖아요. 근데 보통 기본적으로 우리가 3% 관련된 여러 가지 포스팅을 다른 데에 올리기도 하고 뭐 링크로 걸기도 하고 블로그에 올리기도 하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뭐 링크를 타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많이 보거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조합해서 일종의 스코어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요게 보시면 이제 3% 관련돼서 가장 많이 1년 동안에 관심 받았던 게 우리 김프로님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주식 투자 방식. 이게 1등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좀 보면 유튜브 모르겠는데? 동영상이에요. 그죠? 유튜브 동영상이에요. 근데 이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신사임당 5% 받았습니다. 아. 예. 우리가 알다시피 요즘에 최근에 그 특히나 경제 이 인플루언서들끼리 서로 이제 활발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반대로 알고 있기로 아마 처음에 3프로TV에 먼저 이분들이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슈카도 그렇고 네, 신사임당 네. 콘텐츠에 이 김동완 프로, 김프로님께서 네, 네, 네. 나오신 내용이 어쨌든 3프로 관련 1년 동안 전체 온라인상에서 그래요. 이슈 스코어가 높았다. 좀 창피하네. 두 번째는 동학개미 운동과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아, 네, 이건 네. 좀 기억이 나시나요? 네네네. 네, 그렇죠. 동학개미 운동과 관련돼서 28분 정도 있었던 네, 이것도 네, 신사임당 콘텐츠네요. 닫아주시고요. 네, 닫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나온 게 한국경제와 콜라보했던 네, 한국경제 신과 함께 3프로TV. 그래요? 네, 이 특집 방송이 또 있었더라고요. 네, 이 또 특집 방송이 외부적으로 또 상당히 인기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각보다 우리 김프로님이 외부에서 좀 많이 활동을 하시네요. 아,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네. 김프로님이 우리 3프로TV 유심과 함께 알리는데 가장 근데 핵심 역량이셨네. 네. 아, 그렇긴 합니다. 영상 네. 쪽으로는 그런데 네. 이따가 또 제가 인물 분석하잖아요. 네. 큰 역할을 했어요. 아, 제가 또 했습니까? 네. 아. 인물로 따라갈 자가 없죠. 어쨌든 네, 뭐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네. 재밌는 거는 열심히 홍보하시는 운조 코피와 관련된 내용도 이제 상당히 맛있어요. 먹어봤는데 유튜브에서 네, 화제가 되고 있다. 네, 소상공인 이거 저희가 만든 중소기업을 응원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린 이 이슈는 유튜브에서 단순히 조회수가 높은 것들은 아니고요. 여기에 있는 영상들이 뭐 외부 커뮤니티에 링크가 됐거나 아니면 어떤 기사로 나왔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언급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에서 또 포인트는 기본적으로 3프로의 기본 컨텐츠들은 내부에서 좀 소비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고 그렇죠. 그 외에 이제 래퍼럴까는 다른 데와 협력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그분들이 또 외부적으로 좀 하는 분들이 있겠죠. 네네. 그 3프로라는 키워드를 네네네. 유튜브 제목에 직접 쓰시진 않으시잖아요. 아, 우리가? 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썸네일을 다르게 뽑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목을. 제목 안에, 그러니까 본문 제목 안에 3프로가 들어가지 않으시죠. 네네네네. 그럼 이거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 본문 제목 혹은 어떤 사람이 쓴 글 그런 것에 3%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만 뽑은 거예요.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아무래도 3프로TV 자체 컨텐츠는 좀 여기서 좀 빠졌고 뭐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이따가 자체 컨텐츠는 유튜브로 별도 또 분석한 게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걸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인물 분석 한번 좀 인물 한 명 갔다 올까요? 인물 한 명 또 네. 갔다 오죠? 네. 우리 정프로님을 제가 2018년부터 한 3년간 분석을 해봤는데 2018년 언급량이 네. 무려 3만 건이 넘어요. 3만 그 정도 많은 거예요? 이 정도면은 네. 웬만한 그 A급 연예인들 수준. 아, 진짜로? 그러니까 뭐 아이돌이라든지 정말 10대들이 좋아하는 친구들 빼고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돼가지고 그렇죠. 막 언론에서 계속 뉴스로 때려맞지 않는 이상은 3만 건이 잘 안 나오는데. 아, 그래요? 우리 정영진 프로가 2018년에 3만 300건 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언급량 탑3 일자를 제가 뽑아봤더니 네. 가장 많이 언급된 게 하루에 이제 4,600건이 언급됐어요. 뭐야? 아까 그 보시면 알겠지만 3프로TV가 몇천 건 언급됐잖아요. 네. 그렇죠. 하루 만에 4,600건이라는 왜? 게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사실 까칠까칠한 프로그램 했었잖아요. 거기서 까칠했지. 네, 뭐 까칠까칠한 거 했던 아하. 데서 그 함께 하던 여성 패널이 이제 하차하면서 아~ 함께 언급이 막 되면서 아, 이슈가 기억나, 됐던 기억나시죠? 자, 두 번째는 4,456건 7월 25일인데 100분 토론에 출연을 했어요. 근데 이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게 뭐냐면 그 정프로가
굉장히 논리적이다. 아하. 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고요. 대중적인 인지도를 가장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아주 흥미롭네. 있습니다. 예. 여기 그 듣보자 뭐야 이거. 아 듣보자. 이건 제가 안 읽으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런 반응들이 많더라고요. 정영진 대체 누군데 이렇게 그렇죠. 언급템이냐. 난 듣보잡이다. 아 그렇지만 이제 이 3프로 TV를 통해서 네. 확실히 인지도를 쌓았다는 걸 나중에 이제 2020년 분석에서 예, 그건 이제 좀 이따가 또 하도록 그렇습니까? 하고요. 잠시 또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3프로 TV 관련 언급하고 좀 이슈 봤는데 오늘 재밌네요. 아, 재밌네 이거. 이번에는 최근 1년 동안에 3프로와 관련된 관련 키워드를 좀 볼게요. 네, 이게 이제 좀 재밌는데 네. 일단은 3프로라는 것에 대해서 소셜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데이터입니다. 그냥 상위 50위권을 보시면 역시 주식, 그쵸? 다음에 유튜브, 가격, 뭐 추천, 투자자 이런 키워드들이 보이는데 이걸 좀 더 재밌게 보기 위해서 네. 연관어를 종류별로 한번 볼게요. 네. 일단은 자, 과연 네. 기밀. 아, 기밀구상무구나, 이분이. 아, 기밀구상무. 아, 기밀구상무. 아, 네, 요게 보면은, 그쵸. 주식시장을 바꿀 네 가지 이벤트. 네. 기밀구상부님이라는 분이, 아, 이제 그, 3프로와 관련돼서 유튜브 외에 네, 어떤 커뮤니티나 소셜이나 여러 곳에서 제일 많이 언급되신 분. 아, 이건 좀 굉장히 재밌다. 왜냐면, 네. 아마 우리 3프로TV를 계속 보시지 않으시는 네. 그분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트럼프 뉴스 관련 뉴스 되게 많았거든요. 그렇죠. 트럼프가 많이 나왔고. 존 리 대표라고 네. 이분이 이제 그 자산운용사 대표신데 아주 이슈가 좀 됐던 분이에요. 그렇죠. 김동완 프로. 네. 그리고 정영진, 김동완. 이광수 이분이 저 부동산 관련된 분인데. 네, 그렇죠. 아. 근데 왜 한 분은 안 보시네요? 우리 이진우 기자님 어디 갔어? 이진우 기자님은 심지어 이진우 기자님은 그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김이나 작곡가보다도 언급력이 없습니다. 야, 근데 이걸 보니까 네. 어떤 인물들을 좋아하는지 좋아하고 관심 있어 하는지를 아 대충 거의 맞아요. 아 그렇나요? 이 데이터 분석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거. 네 그렇죠. 좀 재밌는 포인트는 이 김이나 왜 나왔는지 아세요? 김이나? 김이나 작곡가거든요. 왜 작사가, 나왔는지 아세요? 작사가인데 예. 왜 나왔는지 아세요? 김이나 씨가 왜 나오죠? 이 타이밍 때 3프로에서 책을 냅니다. 그래서 김이나와 함께 베스트셀러로 나온 책과 관련된 내용 때문에 네 김이나 씨와 같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위클리 핫북에 네. 같이 나오는 책에 여기 보시면 여기 3프로 아이고 3프로 책을 같이 냈나 봐요. 그 시즌 예. 때 예, 3프로 TV에 아~ 예, 출연한 예, 경제 분석가가 코로나 냈던, 투자 전쟁이라는 예, 책 코로나 투자 전쟁에 나왔어. 이때가 이제 김이나 작가가 좀 책을 썼는지 에세이를 냈죠. 네, 좀 같이. 아, 네. 이거 아주 흥미롭네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아마 3프로 TV 팬분들이시라면 아주 재밌으실 것 네, 같은데 네, 네, 네. 자, 기업은 제일 많이 뭐가 나올 것 같으세요? 기업? 네, 3프로 TV와 관련된 언급 외부에서 네, 분명히 맞춥니다, 이거. 네. 지난 1년이죠? 네, 지난 1년. 지난 1년이면 애플, 테슬라 둘 중에 하나. 애플, 테슬라 둘 중에 하나. 과연 사람들은 네, 지금 이게 아까 말씀드린 유튜브 안에 조회수가 아니라 밖에서 3프로 관련된 글을 쓴 포스팅이나 이런 거 포함입니다. 제일 많이 누구를 봤는지 한번 어떤 기업을 봤는지 보겠습니다. 네, 애플도 있지만요, 역시 삼성전자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네, 삼성전자, 삼성, 그리고 애플 나오고요. 아마존도 네, 있네요. 그죠? 아마존도 있고, 뭐 이런 네이버 이런 건 이제 외부 사이트니까 의미가 없고, 뭐 팟캐스트, 그리고 테슬라, 카카오, 아마존, 애플, 삼성, 삼성전자, 네, 구글, 쿠팡. 근데 자세히 보시더라도 일단 거의 역시 삼성 포함해서 IT가 거의 중심이네요. 아, 그러고 보니까 하긴 아, 최근에 한 몇 달 사이에 테슬라는 굉장히 관심이 높았지만 삼성전자는 1년 내내 그렇죠 네, 맞습니다. 언급량이 좀 많았던 것 같네요. 네,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러 기업들도 나오고요. 네. 한 가지만 좀 더 보면 네. 긍정 단어가 좀 재밌었어요. 긍정 단어를 보면 이제 상당히 저는 되게 좋다라고 생각했던 건데 쉽다라는 키워드가 네, 상당히 이제 많이 나옵니다. 보시면 이 3프로가 중요하고 3프로 TV가 중요한데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쉽다와 도움 기대하다야말로 어떻게 보면 지금 3프로 TV가 요게 있게 한 이유가 아닐까 싶어요. 아 쉬운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하지만 네. 쉽게 그렇죠. 도움되는 이야기들을 하니까 네. 3프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대도 하게 되고 최고고 가능하고 네, 굉장하다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참 이건 고치자 부정 단어 한번 볼게요. 부정도 있어요? 네 부정 단어도 있습니다. 부정 단어 같은 경우는 이게 그 3프로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뭔가 투자나 이런 거에 대한 좀 힘듦인 것 같아요. 아 내가 또 이거를 보기가 좀 어렵다라든지 네 그렇죠. 아니면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다라든지 네, 그렇죠. 아, 폭락 힘들다 네, 뭐 불안 투기 뭐 이런 단어들 네. 아주 뭐. 재밌네 이거 네. 자 이제는 정프로 감성어 갑니다 정프로 네. 감성어 자 아, 이것도 좀 가슴 아픈 얘기 좀 안 할 수가 없는데 아니, 2020년은 연관 키워드 1등 MBC 아닙니까? 그냥 안 봐도 알겠는데 네, 우리가 또 싱글 펑글 또 웃으면서 아, MBC 아닙니까 MBC? 네.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네, 한 해가 좀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 이슈로 인해서 인지도를 확실히 쌓는 아, 그건 맞습니다. 아주 탄탄하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제 그만 좀 쌉시다. 2020년 네. 초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일단은 3%와 관련된 좀 전체적인 키워드를 봤는데 네. 인물 얘기하기 전에 또 한 가지 약간 이건 청문회 아닌 청문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도대체 지금 이 3%는 유튜브로 돈을 얼마나 벌까? 아 이거 제일 궁금합니다. 어, 이게 나옵니까? 해보려고. 이거 우리 영업 비밀인데. 이거를 오늘 또 같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네. 최근에 유튜브 분석 툴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 유튜브 분석 툴들이 조금씩 수치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맞는 거냐, 아니면 이게 또 정확한 거냐 이런 거에 대한 논란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보여드리면 추정치. 네, 추정치인데 네.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게 조금 가까운지 아니면 이건 좀 말도 안 되는지 이런 거를 실제 유튜브 주인과 함께 야, 근데 이거 보기에 가능할까요?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네. 일단 최근에 네. 주목받는 툴 중에 하나부터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국내에서 만든 툴인데요. 플레이보드라고 하는 사이트인데 여러분들도 뭐 들어가 보실 수 있어요. 제가 여기다가 3%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일단 한국 전체 순위 303위. 야 아직 303위밖에 안 돼? 뉴스에서 16위입니다. 뉴스에서 16위. 아, 그래요? 전체 뉴스 카테고리, 한국 뉴스 카테고리 아. 전체 16위입니다. 아직 부족한데. 아직 부족하십니까? 네. 그 위에 있는 채널들 볼게요. 예, 뭐 이런 채널들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밑에 있는 채널 보면 SBS 뉴스보다 위에 있어. 오, 그래요? 예. 봐봐요. SBS 뉴스보다. 크, 신기한 일이네. 그렇죠. 놀라운 일입니다. 좋아요 수가 압도적이네요, 보니까. 채널A. 어, 채널A. 연합뉴스, 연합뉴스 TV. 어, 엠빅뉴스. 와, KBS 뉴스. 됐어. 아, 아까 순위를 얘기하니까 만족을 못 하시는데 어... 비교를 하니까 이래서 이제 사람들은 비교를 해야 됩니다. 50만 명대의 구독인데도 라이브로 하면 평균 시청자 17,000명. 와, 엄청난 그러니까 거네요. 이게 이제 평균이 2,400명이래요. 50만 아, 비슷한, 조회수. 비슷한 네, 구독자. 50만 아. 구독자 정도 되는 사람들이 네네네. 라이브를 켰을 때 기본적으로 평균 시청자가 2,400명대인데 네. 우리는 17,000명. 엄청나다. 오, 매우 높음. 네, 매우 네. 높음. 어쨌든 1당 구독자가 2,000명씩, 조회수도 네, 1당 52만 정도, 그리고 슈퍼챗 이 정도라고 평가되곤 있지만 어쨌든 네, 본 이제 주인장의 네, 주장으로는 통계가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아마 다 동의하실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안 줘 우리한테. 네, 구독자가 보니까 올해 들어가지고 10만부터 지금 50만까지 맞아요. 올라가는 네. 그래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지금 보신 건 이제 국내에서 만든 그 최근에 이제 유튜브 측정 사이트고요. 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전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어떤 평균을 많이 보는 사이트가 두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볼 거는 소셜블레이드라고 아, 소셜 하는. 네, 이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쓰죠. 네. 여기서는 또 볼 수 있는 재밌는 패턴이 있어요. 여기서도. 네. 3프로TV를 검색하면. 네. 어쨌든 일단 확점은 빗불을 맞으셨어요. 학점은 뭡니까? 네, 여기는 토털 그레이드에서 글로벌 평균으로 봤을 때 네. 네,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하는 랭킹에 있을 때는 빗불이다. 네, 이 정도고요. 아, 소셜 블레이드 상 랭킹도 한 만 등 정도. 구독자는 3만 9천 명.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그 어떤 순위는 만 등 정도인데 구독자가 아직 3만 9천 등 때니까 반대로 말하면 아직 구독자가 훨씬 많이 늘어야 되는 거예요. 아~ 여기서 치면. 네, 전체적인 종합 평균은 만 등 때인데 전 세계 네. 구독자 수는 한 4만 등 정도니까 그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더 그 상대 대비 좀 좋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이런 그래프들이 좀 재밌습니다. 네. 보시면 이게 매달 비디오 사람들이 보는 뷰수거든요. 보시면 여기 제뉴얼리에서 여기 보시면 이제 마치죠. 그러니까는 1, 2월, 3월 특히 3월에서 4월에 네. 영상의 수가 확 조회수가 거의 폭증을 하는 맞습니다. 네, 이런 커브를 좀 볼 수 있고요. 네. 네, 이게 쌓이는 건 당연히 이제 구독자 수 역시도 증가 누적폭이 3월, 4월에 쭉 올라가는 폭발했네요. 네, 이런 포인트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좀 재미있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목표가 구독자 100만이다. 네. 구독자 가능하지. 100만을 언제 정도까지 가능하냐 산술 평균을 봤을 때 네. 이런 걸 여기 보여주는데 보면 아 진짜 이거 봐도 희망적이죠. 자, 9월까지 구독자가 70만이 된다 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오. 11월까지 구독자 90만
1월 내년 1월이면 구독자 100만이 가능하다라고 얘는 아주 희망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골드 버튼을 받는군요. 내년 1월에. 이거 맞는지 보는 것도 그러니까 재밌겠어요. 지금의 상승세를 이제 얘네들이 그렇죠. 계산을 했을 때 유지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쭉 간다. 얼마나 행복한 상승을 어디까지 하시는지 아세요? 이렇게 계속 가면 네, 2023년이 되면 구독자가 1000만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뭐야 두 사람 왜 이렇게 웃어? 아, 자막 달아요 자막. 외국인들도 구독자 보게. 2023년. 와. 어느 정도의 100만 예상하십니까? 아니. 얼추 맞을 것 같은데요. 네. 제 목표랑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를 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건데요. 이건 이제 녹스 인플루언서라고 해서 이건 기본적으로 어떤 요즘에 크리에이터들이 컨텐츠 외적으로 광고 수익 같은 걸 맺잖아요. 네, 혹은 네. 컨텐츠에 대한 스폰서드 컨텐츠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 맺는다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면 컨텐츠 하나당 얼마 정도에 계약하면 좋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 재밌네. 네, 이것도 이제 과연 지금 받으시는 광고 금액과 얼마나 좀 일치하는지 이것도 한번 보죠. 네, 여기서는 이제 보시면 구독자 55만, 평균 조회수 5만, 그렇죠? 저희가 평균은 하네요. 그럼요. 네, 평균 하고 있어요. 평균 이상이에요. 평균 이상이죠. 네. 구독자 랭크 글로벌 4만 1000등, 지역으로는 얘네들이 볼 때 뭐 여러 가지 843등. 여기는 아주 좋네요. 여기는 카테를 교육으로 나누고 있어. 우리 3프로 TV가 경제 교육 하죠. 네, 경제 교육 프로그램이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제휴 단가 예측.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네. 이게 뭐냐면 하나의 컨텐츠를 만약에 내가 3프로 TV와 계약을 하겠다라고 하면 최소 이 정도는 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보여주는 컨텐츠인데, 네? 야 동영상 하나당 1,569만 원. 광고주들 반성하세요. 조회수 4만 9천 예측 기준으로 네. CPM 단가로 계산을 했을 때 네. 동영상 하나당 제휴 단가 1,569만 원이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이건 이제 글로벌 기준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왜냐면 아시겠지만 미국이나 이런 데 광고료가 워낙 세잖아요. 그러니까 다 아시겠지만 유튜브 알고리즘이 국가별로 이제 클릭이 다르긴 해요. 네네네네. 좀 많이 주는 편이긴 한데 어쨌든 그만큼 되고요. 이제 이게 아주 멋있습니다. 구독자 히스토리 데이터. 이거 뭐예요? 이게 이제 아까 보신 구독자 수를 앞서서 보신 것보다 좀 더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이 트로피가 있는 데가 딱 마일스톤이 찍히는 데예요. 자 보시면 이게 이제 작년 올 초죠. 올 초만 해도 보신 것처럼 1월 13일 10만 2천이었어요. 네네네 맞아요. 1월. 네, 2월 달에 19만. 3월 달에 19만. 두 달 만에 거의 채널이 두 배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아주 놀랍습니다. 대단하네. 3월 한 달 20일 정도 사이에 이게 21만 지는 게 29만까지 갔네요. 거의 30만까지 갔고요. 10만 올랐고.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5월에 40만 향해서 갔고 네. 이제 드디어 6월에 한 달에 거의 10만씩. 이러니까 아까 그 사이트가 뭐였죠? 100만 가는데 내년 2월. 네, 2021년 네. 2월이면 된다. 근데 지금 어때 10만 요 늘어나는 수치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약간씩 좀 감소하고 있나요? 50만 돌파하고 나서 그 무섭던 상승세보다는 조금 낮아졌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 두 분한테 내가 왜 상담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그리고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 구독자 시청자 분포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아마도 관리자분은 아실 수 있지만 저희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것도 추정치긴 해요.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으로 보시면 역시 남성이 압도적이고요. 네, 10대는 없습니다. 네, 10대 시청자 13에서 17세는 없고요. 네, 18세 24세 거의 뭐 바닥이고요. 제일 많이 보시는 층들은 여기 35세에서 44세 35세서. 그리고 네, 45세에서 54세 남성분들. 여성분들도 생각보다 특히나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에 50대 중반까지 여성분들도 상당히 좀 많이 보시네요. 그리고 뭐 상당히 네. 무섭네요 또.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일치하나요? 많이 일치하는 것 같아요. 이건 어차피 그 이거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볼 수 있잖아요. 운영하는 그렇죠? 사람만 네. 볼 수 있죠 원래. 근데 아마 거의 비슷할 거예요. 네, 제가 알고 있는 데이터랑 굉장히 네. 비슷해요. 네. 이 사람도 어떻게 알지? 그러니까요. 그리고 어쨌든 국내에서 93%인데 재밌는 건 미국에서도 한 3.6% 보고 계신다. 이건 진짜 이거 알려주나 유튜브에서? 아니요, 이게 원래 API에서 막히는 게 있는데 아마 이들이 뭐 API 구조를 좀 많이 뜯었는지 요 정도까지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요. 굉장히 이것도 비슷합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3프로 TV와 관련된 유튜브 채널 세 가지를 좀 봤는데 결론은 어쨌든 오늘 3프로 TV 전체를 분석을 했을 때 예, 확실히 3프로 TV가 이제 경제 프로그램에서는 거의 레퍼런스가 됐다.
그리고 아, 구독자의 이제 급상승이 무서운데 끝까지 슈퍼챗은 얼마인지 잘 얘기를 안 해주신다. 그리고 근데 이거보다 훨씬 낮아. 낮다. 네. 여기는 슈퍼챗으로 돈 버는 채는 아니에요. 하지만 목스 인플루언서에서 컨텐츠다? 아까 뭐 일단은 그 광고 단가는 좀 올리셔야 돼요. 1569만 3500원 받으셔야 되니까. 아 이건 너무 약한데. 네, 운저커피 얼마 받으시는지 나중에 한번 네, 그래도 언급량 중에 운저커피만 올라갔다는 거. 한 5분의 1 정도를 네. 좀 받고 있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해봅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아까 인물 분석에 혹시 김 프로님이나 그렇죠. 뭐 이 프로님이 혹시 네.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여기서 좀 얘기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맞아요. 뭐냐면 아 정말 방송하는 사람들이 이제 원래 처음부터 방송하려고 하신 건 아니겠지만 이름을 잘 줘야 됩니다. 우리 지금 팀장님께서도 정영진 프로님을 집중적으로 하신 이유도 여기 있어요. 제가 이진우, 김동환이라는 키워드를 일단 먼저 분석을 해봤거든요. 언급량이 1년 동안 김동환이 2만 4천 건, 그죠? 네.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잘못했는데 이진우 이름만을 보면 4만 4천 건, 그리고 정영진이 1만 1천 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우와 이진우 프로가 엄청나게 언급량이 많구나 얘기할 수 있죠. 관련 키워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김동환은요 보시면 세계일보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 가능하다 이게 뭘까요? 뭐야? 전혀 상관없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김동환 이제 그 3프로TV 이건 이슈로 나왔는데 보시면 우리나라에 김동환의 이름까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전혀 상관없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조건으로 좀 여러 가지 넣어주고 제외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네. 제일 대박은 이진우를 넣게 되면 이진우는 네, X1 몬스터 주식회사 그러니까 왜? 아이돌 연습생 이름이 이진우. 아, 그리고 아이돌로 했던 이진우가 있다 보니까 아.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실은 정말 뺄 대로 빼봤습니다. 이 정도까지 빼봤어요. 보시면 이게 다 필요 없네. 틴틴 수영수가 아이돌 소방 연습생 프로듀스 등등등등 다 뺐거든요. 다 제외를 해야 되는. 다 제외를 했는데도 이진우 프로가 3천 건으로 줄여도 잘 안 나옵니다. 어쨌든 경제나 증시 뭐 투자 이런 쪽으로 지금 특화되게 이제 좀 일관적으로 나오는 게 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도 긍부정비율이 54.1 대 16.7인데 보면 유용하다, 성공적이다, 감사하다, 솔직하다, 쉽다 여기도 나오네요. 네. 쉽게 설명해 주신다. 편파적. 예, 뭐 즐거운 시간 추천하다. 그래서 김프로에 대한 어떤 신뢰도는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그 3프로TV 이진우 기자님 네. 이름이 안 나왔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분은 지금 신과 함께나 이 3프로TV보다는 이준의 손에 잡히는 경제가 그렇죠. 압도적으로 크게 나오고 있어요. 관심을 이걸 통해서 더 많이 지금 사람들에게 받고 있다. 아, 이거 안 되겠네. 데이터상으로 그렇다니까요. 얘기를 오늘 좀 있어요. 같이 모셔놓고 나중에 청문 한번 해야겠습니다. 보시면 이준의 손에 잡히는 경제하고 네. 신과 함께 지금 요만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아, 네. 예술의 스페셜이니.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네? 3프로를 보시는 아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이 프로의 언급이 좀 많은 부분이 그래요? 있어요. 이건 제가 어떻게 분석한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그냥 이진우, 김동환, 정영진만 넣으면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3프로 이진우, 3프로 김동환, 3프로 정영진 이렇게 같이 나오는 것만 분석을 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일단 여기서는 정프로의 언급은 낮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정프로는 3프로 정영진이라고 안 해요. 정프로 혹은 정영진이라고 하지. 그런데 이제 이 두 분은 좀 그래도 언급을 할 때 3프로 좀 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 관련 키워드를 보면 어쨌든 이진우 기자 같은 경우는 보시면 정영진, 아하 그리고 이제 미국, 그죠 시장, 뭐 주식 뭐 이런 키워드들, 부동산. 뭐 이런 키워드들 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동완 프로님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이 단어가 저는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사랑입니다. 이게 뭔지 아시죠? 사랑입니다. 뭔지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항상 외치시는 그게 네네. 약간 유행어처럼 좀 같이 들어가요. 아까 연관에 사랑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아, 그렇네요. 이게 보세요. 이 프로 연관 키워드에도 정영진이 있어요. 네. 김 프로 연관 키워드에도 보시면 정영진은 있는데 이준호 없네요. 네. 그리고 정영진과 관련된 키워드에는 이준호와 김동환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아, 두 분이 나한테 업혀가고 있다. 아, 너무 주관적인 해석이긴 한데. 아, 이렇게? 네. 아, 좋습니다. 그렇게 마무리하면 딱 될 것 같네요. 네. 자, 일단 저희가 오늘,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이 3프로TV 그리고 신과 함께, 경제 신과 함께를 한번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를 생각하시는지
하러 왔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좀 소감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많이 벌고 있지 않고요. 아, 소감. 그러니까 지금 세무조사 지금 PR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부정 다시 돌려야 됩니다. 부정 표현은 오늘 이후로 이제 세무조사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제가 가장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요. 이진우 프로를 좀 잡아와야 되겠다. 이분이 너무 지금 딴짓을 많이 하고 있다. 네, 이걸 내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이걸 내가 왜 평소에 모르다가 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나서야 내가 알았는지. 여러분 앞으로 3프로TV에서 이진우 프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보실 수 있게 제가 멱살 잡고 끌고 오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사실 이런 데이터 분석 해주는 거 아마 제가 그냥 대충만 알기로는 굉장히 비싼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저희 방송을 위해서 해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 이 빅사이즈 쭉 한번 잘 가봅시다. 오늘 함께 해주신 한국인사이트연구소의 김덕진 부소장님 그리고 전민기 팀장님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네.